아니, 이게 한국은 90년대에 이미 걔도 무슨 나라마다 입안 먹고 막 그러는 세상이 되어 있는데 네, 80년대에도 대한민국이 쌀밥에 쌀을 골라 먹었대잖아요. 그렇지. 이빨 치료하는 영양제, 피부 털 이쁘게 나오게 하는 영양제, 눈. 야, 정말 어째 이럽니까? 개팔자 상팔자구나 진짜. 그렇지. 아까 그랬잖아. 벌레로 태어나도 여기서 태어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북나영 TV의 나영 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북나영 TV 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참또 맞지? 13년 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또 구독자분들이 너무 멋있다, 안보관 투철하다, 이러면서 댓글을 잘 남겨주셨더라고요. 아니, 이제 운정이 네. 저기 팬들이 여기 10만 명 대군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나를 엄청 홍보를 잘해줘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강사님은, 우리 나영 언니는 명강사거든요. 예. 거기다가 제가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2주대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맨날 학교 가면 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통일되면은 걔가 찰떡 물고 돌아다닌다. 그만큼 잘 산다 소리야, 그리고 남북이. 통일돼서 딱 일어나 보면은 창고에 도개, 도개, 찹쌀, 입쌀, 쌀들이 가득가득 가득 차 쌓여 있다는 있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래서 통일을 해야만 살수 살 있다. 있다. 응.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을 맞아. 해야만 남조선 이제 인민들도 해방시키고. 해방된다. 응, 맞아. 와,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맨날 북한에서 사실 전쟁은 안 하면서도 전쟁 유도를 하잖아. 그렇지. 충성심이 뭔가 붕괴될 것 같으면 준전시 다 해가지고 응, 쫙 맞아. 없애고. 그래서 그때마다 좀 통일이 돼서 찰떡 좀 먹어봤으면 먹고, 좋겠다 응. 이랬는데, 세상에, 난 한국에 오니까 언니, 요즘 걔가 걔들 찰떡도 안 먹더만. 요즘엔 찰떡 안 먹여. 다 소고기 말린 거뭐 이런 거 먹여. 어머, 걔네들 요즘에 이런 사람 먹는 거 먹이면 안 돼. 걔네들은 우리하고 그 다른 먹이를 먹잖아. 난 아니요? 걔 키우거든 집에서. 예. 걔 사료 가걔걔 먹이 없어서 걔사그걔 저기 마트 가면, 야, 별의별 게다 있다. 벌레로 태어나도 너 대한민국에 한국에서 태어나야 태어나야 돼. 되는구나. 걔네들 소고기, 어리고기, 참치. 그런 것들만 결국엔 먹는다. 뭐야? 북한주민 개만도 한국의 개만도 못하다는 못한다는 거지. 거잖아요. 하루 세끼 죽물도 먹기 힘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맞아. 제2의 권한행군 들어갔대요.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부터 우리한테 다 통일에 대한 이 통일관을 어떻게 심어주냐. 하도 인간이 살아가는 1차적인 욕구가 먹는 건데, 아, 그렇죠. 거지도 먹어야 되거든요. 먹기 맞아요. 위해서 어디가 빌고, 어디가 뭐 연기하든, 어디가 일하든 한단 말이에요. 통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고통이 이못 먹는 근데 고통인데, 있잖아요. 못 먹으면 사람도 짐승으로 돌변해요. 다 미치지, 진짜. 그냥 미쳐버리는데. 근데 북한은 이제 먹는 게 항상 부족한 나라니까 통일을 갖다가 어디다 대냐? 먹는 데다 갖다 대. 야! 여기는 우주도 지금 조금씩 여행 간다는데. 찰떡 먹잖아. 일어나면 쌀떡이. 그래서 우리가 저 미제 식민지 있는 저 남한을 해방하면은 남한이 우리나라 곡창지대는 딱 거기 있어서 찹쌀 떡에 입쌀 떡에 우리 가득 쌓아놓고 살 거야. 그런 교육을 미친놈들. 학교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니까 어떡합니까? 먹는 게 그렇게 그거 된다니까. 통일이라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우리 소원은 통일이지만, 그러니까 저 남육당 인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저 털벅거 식민지로서, 굶주린 고지들이 득실득실 해야 거리고. 된다고. 그리고 교육 받았는데, 통일 안 해도 벌써 다 먹고 있잖아, 그렇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 김일성이 소원이 뭐였어? 입합의 돼지고기 기와지 있잖아. 귀하지. 이 기와집은 여기는 그냥 내놓고. 도전형이고, 빌딩 아파트에 입살도 살찐다고 안 먹고. 안 먹고. 야, 정말 사기도 좀 그럴듯하게 쳐야지. 맞죠? 대한민국이 솔직히 말하면 70년대부터 발전 쫙쫙쫙쫙 했대요. 그럼요. 그럼 북한에서도 이미 잘 산다는 걸 알았을 거란 알았지. 말이야. 다 알고 있으면서. 근데 그렇지. 그때 통일되면 걔가 찰떡을 물고 다니고, 묻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아니, 이게 땅이. 한국은 90년대에 이미
걔도 무슨 뭐다마다 입안 먹고 막 그러는 세상이 되어 있는데 80년대에도 네. 대한민국이 어. 쌀밥에 쌀을 골라 먹을 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 그래 요즘에 예. 그 농촌에 나가 보면은 예. 이제 우리나라는 쌀을 이렇게 예. 하면 돌도 없잖아. 우리는 맨날 집에서 그 장마당에 쌀 쌀 때도 예. 이제 쌀부터 만져보잖아. 맞아요. 후 해보고 에휴 돌이 어째기 많소 안 싸고. 근데 그렇지. 엄마들이 아 이 다음 여자는 시집가면 밥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쌀한방 쌀한방 이는 거부터 배워줬잖아. 언니가 쌀한방 어떻게 이러는지 알아? 쌀 하나에다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쫙쫙 그렇지, 이렇게 또 물 쥐어넣고 또 이렇게 세 번이잖아. 마지막에 돌이 나는데 이만큼 나와. 맞아. 세상에 쌀을 대한민국에 쌀이 눈덩이보다도 더 하얗고 맞아. 어? 쌀밥 살찐다고 먹지도 않아갖고 요즘 애들이 또 편식을 한대요. 그렇게 우리, 예? 우리 하나도 이제 다 키워서 내놨지만 아침마다 먹지를 않아서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야, 먹거나 세상에. 안 먹거나 막 관계하는데 지네 아빠는 맨날 먹지를 않는다고 애를 그다 어? 욕을 했어. 야 우유라도 한 잔 먹고 가야지. 애들이 지금 일어나면 어? 먹냐고 안 먹고 가. 그리고 안 먹겠다 하고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들이 안 먹어서 여기서 난리야 지금. 그리고 맨 그 학교 앞에서 파는 요 인스턴트 요것만 먹는다.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집밥 좀 먹어라. 이거 싸우잖아. 거기 환경 호르몬이 있다는 거. 먹지 말아라 막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있잖아요 언니. 북한 같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가 이 밥에 고기국 해주면 어머나. 거저 좋아라 먹고 그렇지. 가지. 근데 그렇지. 뭐 그런 날이 뭐 1년에 뭐 다섯 번도 안 그렇지. 없었는데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북한 주민들은 통일되어야만 우리 어 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고 어 뭐 개가 찰떡을 물고 다니고 세상에 아직도 저 말도 안 되는 미련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 통일이 되어야만 잘 산다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기 예. 와보니까 통일 안 돼도 잘 살고 있는데 예. 통일 안 해도 된다는 건 거기 아니고 절대 아니죠. 그만큼 북한이 얼마나 통일을 하고 싶어하냐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하겠다는 통일하고 한국이 하겠다는 통일 달라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평화 통일이 딱 명시돼 있어요. 들어있지. 근데 저놈의 땅은 뭐야? 적화 통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통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처럼 사는 통일은 당연히 반대. 내 새끼를 왜 그렇게 키우겠냐고. 나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슬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처럼 저기서 얻어맞고 교육받고 이러다가 여기 와서 자유로우니까 너무 좋지만 여기서 자유롭던 애들 저기 들어가면 적응을 못하고 다 맞아. 우울증 걸리지 않으면 아니, 다 죽을 거예요. 3일 만에 그냥 운명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체제로 다 결론이 났잖아. 맞아. 우리처럼 살아야 돼 지금. 맞아. 대한민국 우리 지금 인권도 보장되고 자유도 주고 먹은 것도 골라 먹고 진짜 야. 이렇게 되는 통일이어야지. 그렇죠. 북한이 우리한테 말한 통일은 그런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떡을 먹는 통일이 되어야 떡을 먹는 나라가 온다고 우리를 이렇게 세뇌시킨 맞아요. 거예요. 근데 언니 세뇌가 무섭다. 무섭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통일 그 관련된 그 무슨 그거 봤어요. 토크쇼를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통일되면 걔가 찰떡 물고 다닌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 다음에 요리 받는 거예요. 내가 TV 보다가 저 북한 남들하고 욕했잖아. 돼지도 않은 사기를 쳐가지고. 어차피 통일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면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물론 내가 말하자는 게 뭐냐면 그 개가 찰떡 먹는다는 어? 그 수준의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능가하지. 예? 능가하는 통일인데 통일되지. 북한 그렇지. 주민의 기준을 조금 먹는 데다만 맞춰놓고 인권과 자유는 1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 북한 주민이 그냥 소위 말하니 노예인 거죠. 노예는 맞아. 자기가 노예인 노예, 걸 모르고 짐승은 자기가 짐승인 걸 모른대요. 그렇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렇지, 거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도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와보니까 진참말 한국이 걔가 밥 먹 걔는 걔 개밥이 따로 있는데 더 고기 말린 거 막 이런 거 먹고 어 영양제 따라 나오고 영양제 영양제 이빨 치료하는 영양제 피부 털 이쁘게 나오게 하는 영양제 눈 야 정말 어째 이럽니까? 개 팔자 상팔 짜구나 진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벌레로 태어나도 여기서 태어나라. 아니 나는 개를 안 키우니까 난 그 정도인 줄 몰랐어. 그래. 개에 대해서 내가 아직 알면 멀었다. 너도 멀어. 나도 모르는 게 있지만 예. 여기다 신분증 다 넣어주고
개드신분증 있어? 개신분증이 안에 있어. 여기다 꼽아. 그 피발이다 네. 주사를 쌓여. 어. 신분증에 내 번호가 있어. 어. 그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불러왔는데. 그쵸. 이미 쟤네들이 그런 말 할 때 이미 여기는 개고 뭐 이거 다 입안 먹고 뭐 고기 국물 얻어먹고 네. 사는 네. 그런 세상이었는데 네. 무슨 통일이 돼야만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쟤네 시켜놓고 말이야. 그쵸. 어? 통일 어차피 할 마음도 없잖아 쟤네는. 어? 나쁜 놈들. 우리가 원하는 맞아요. 통일은 절대로 안 하는 안 하지. 네. 역시 여러분 우리 김나영 언니의 그 토크는 다르네요. 여러분 명품이에요. 명품. 네. 김나영 TV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머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상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